네, 제가 정말 종교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정말 무지에서 시작을 했어요. 저는 뭐 무신론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센 표현인 것 같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또 다행인 건 저희 뭐 가족들은 대부분 종교가 있으세요. 아, 네. 예. 네. 그래서 네,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. 제가 연기하면서 어머니한테 뭘 부탁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 어머니 시작을 되게 하고 나서. 좋아하셨겠네요. 어머니가 천주교시기 때문에, 어머니가 기독교시기 때문에.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서 신부님을 소개를 좀, 뭐 사실 신부님은 예전에도 뵌 적이 있었었고, 신부님을 무작정 전화해드려서 부탁을 했어요. 네, 찾아뵙겠다고. 신부님이 와, 이러시더라고요. 얼마나? 제가 한 5일 정도. 신부님이, 그래. 그래서 갔어요. 무작정 가서. 저는 제가 길게 잡은 이유는 혹시라도 신부님한테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신부님 짬날 때만 제 시간을 이제 맞춰서, 시간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그쵸.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길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부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. 와. 예.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었고요. 아, 그때 정말 느꼈던 게 내가 이 사람의 질문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의문이 들었었고, 알면 알수록, 알면 네. 알수록, 네. 그리고 뭐 제가 뭐이 영화가 끝나고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, 종교에 대한 또 굉장히 새로운 배움이 있었었고요. 뭐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. 네. 김윤석 씨는 어땠습니까?